막상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네. 어디든 앉기 편할 것 같아. 바닥에 그냥 앉아서 앉아. 약간 점프로 든 느낌 나요. 잘 왔네요. 이런 데서 좀 하시고. 마스크 끼고 염불하면 좋은 게 속으로만 할 때는 뭐 상관없는데 입을 좀 딸싹딸싹 하면서 할 때는 티 안 나고 그냥 최소한의 소리로 염불하는 것 집중을 돕기에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다는 기분으로 아 속삭이듯이 하기도 하는군요 조금씩 해도 되죠 어. 기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깨어있는데 도움 되기만 하면 되고 뭐 크게도 해도 되는데요 저는 크게 하는 것보다는 집중이 중요한 거니까 오. 차분하게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크게 하다 보면 소리 내는데 몰입을 해요 우린 깨어나야 되는데 현존을 느껴야 되니까 최소한 소리가 방해 안 되게 조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생각만으로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다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어마어마해 정토로드 마지막 좋은데 여기까지야 정토로드에 안 넣으면 서운하겠다 이길 완전 딱인데 네. 여기만 걸으셔도 좋겠네 정토 기분 내시는데 몰라 염불하시면서 걸으시면 좋아요 함께 걸으시는 기분 중요한 거. 그러다 보면 이제 정토의 마음이 더 안착되고 하겠죠. 처음부터 막 정토에 들어가려고, 정토에서 고치려고 하면 힘들고요. 찰나찰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염불과 몰라로 정신을 자꾸 일깨우는 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. 그래서 참나 잡는 게 최고 수행이고, 참나 잡고, 염불과 몰라로 참나 잡고 살아가다 보면 육바라밀이 왜 답인지도 알게 되고, 나중에 잘할 수도 있게 되고. 완전 처음부터 잘해야지 하면 자빠지고 실수해도 자꾸 일어나는 연습하다 보면 금방금방 일어나게 되는 멀리 안 가고 빨리빨리 돌아오게 되는 게 아주 훌륭한 경우 정신 흔들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흔들리는 거는 저도 흔들려요
흔들릴 때 갔나 하면 바로 돌아와야 돼요. 그게 핵심. 근데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, 항상 잘해야 된다 하면 한번 자빠지면 완전 무너져요. 그런 스윙. 글로 배운 경우, 스윙을 글로 배운 경우. 그래서 저는 항상 한결같다, 뭐 항상 뭐다 이런 거 말씀하는 분 있으면 사기꾼으로 보시면 돼요. 말도 안 돼. 15년 더 됐긴 했는데 와서 그 주말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.